보이는 제도감입니다. 제도감은 중국에서 전해져 조선에서 완성된 검법으로 조선 후기 우리 군사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사용했던 검법입니다. 제도감 is a brilliant and speaking technique and Joseon soldiers used to train to the Ulam Morgan are the weapons. 다음은 동국검입니다. 동국검에는 전설이 들어있습니다. 신라시대에 환상냉이라는 7살의 어린아이가 칼춤을 잘 춘다고 소문이 나 백제왕 앞에서 칼춤을 추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 백제왕을 찌르고 순국하였다고 합니다. 신라인들은 이 환상냉을 기려 그의 칼춤을 본뜬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동국검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쌍수도입니다. 쌍수도는 장도라고도 불리웠는데 그 이름처럼 길고 큰 칼을 쓰는 법으로 외국 검에 대적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쌍수도 is called the long sword. It was made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sword. 다음은 쌍검입니다. 쌍검은 일반 장검보다 짧은 검을 사용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Twin sword is shorter than the normal